왜 그걸 이용구 변호사 사무실에서 하죠? 라는 게 오늘 조간신문들의 의혹입니다. 11월 중순 법무부 박은정 검찰 감찰 담당관이 이용구 차관 당시 변호사 사무실에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관련 의혹을 조사했다라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게 11월 중순입니다. 자, 물론 이용구 차관이 해명을 하고 있는데 이 해명도 논란입니다. 해명은 이렇습니다. 내 사무실에서 두 사람이 만나서 뭔가를 한 건 맞다. 그런데 나는 그들이 뭘 조사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8월부터 박상기 전 법무장관에게 사무실 방 하나 내가 제공하겠다라고 현직 때 약속한 거다. 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일단은 이재미 기자, 이 장면 뭔가 이례적인 장면인데 박은정 감찰 담당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밀어붙인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걸 왜 이용구 당시 변호사 사무실에서 합니까? 의혹이 있는 거죠. 근데 물론 뭐 이용구 차관의 해명도 뭐 일단 소개해드리면, 그러니까 올해 4월달에 이제 사무실 개인 사무실 냈는데 거기 방이 세 개고 그 중 하나를 본인이 법무실장일 때 모셨던 박상기 전 장관에게 하나를 빌려줬다는 거죠. 무상으로 제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김은영 감찰 담당관은 아마도 이제 지금 박상기 장관과 그다음 조국 전 장관 수사 때문에 사실은 윤석열 총장하고 논란이 있었다 이제 이런 이제 말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조사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와서 조사를 했지만 사실 이용구 차관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조사 사실도 몰랐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연의 일치일 뿐이다. 본인은 그냥 박 전 장관에게 사무실의 한 켠을 제공했을 뿐이다. 이제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렇다 선 치더라도 지금 논란이 이건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텔레그램도 봤지만 물론 뭐 누가 대화에 참여했냐 중요하지만 지금 이용구 차관의 얘기 중에 하나가 이게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총장이 헌법소를 냈다. 과연 이것이 징계에 영향을 미치겠느냐 그랬더니 주로 이런 건 실체에 자신이 없는 쪽이 선택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지금 전에 저희가 이제 아까 전에 이용구 차관의 첫일성도 들었지만 대통령이 절차 정당성과 그리고 공정성을 주문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이용구 차관이 그 징계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지 않는 것도 절차적 공정성과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 방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이용구 차관에게 어떻게 보면 지금 징계위의 균형 추적화를 맡긴 거죠.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쪽에서 너무 일방적이다 이런 이제 비판 여론이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용구 차관에게 균형을 잡아서 공정성과 정당성을 잘 담보해달라 이런 이제 주문을 한 건데 지금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봤을 때도 느껴지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추미애 장관 측, 그러니까 정책보좌관과 그다음에 이종근 투가 박은정 감찰 담당을 치더라도 결국은 지금 징계를 주도한 쪽과 굉장히 긴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고 또 징계를 위해서 조사했던 장소 자체도 이용구 전 차관의 개인 사무실을 이었다고 하면 과연 지금 대통령이 주문한 절차 정당성과 공정성을 이용구 차관이 확보할 수 있을까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 있는 거죠. 그 점에서 지금 이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 이것도 해명이 일을 키운 게요. 박상기 전 장관은 감찰 대상도 아니고 또 피의자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우라든지 보안 차원에서 법무부 바깥에 있는 공간에서 충분히 면담할 수 있어요. 전 그 자체가 전혀 문제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뭐 왜 이용구 차관 사무실이냐라고 하니까 해명을 한 게 현직일 때 약속했다. 그러면요, 변호사였다가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들어간 분이 나와서 변호사를 하면서 법무부 장관한테 나오시면은 제가 방 하나 내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고. 무상으로? 그렇죠, 무상이죠. 뭐 강남에 서초동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나오니까 변호사 활동 활발하게 하는 분이에요. 지금 뭐 여권 관련된 원전도 있고 뭐 누구 이제 도지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이게 하시는 분이 그 전 법무부 장관한테 무상으로 사무실을 제공했다. 이게 더 문제예요. 뭐 어디서 면담을 했느냐는 별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 김영란법 이야기도 나오고 이해충돌 이야기도 나오고 정관예우 이야기도 정관예우 후관예우 이야기 나오는 거죠. 이 이해를 받아서 조간신문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과 관련해서 손정희 변호사님 안 좋게 보려면 전직 법무부 장관에게 좋은 방을 무상으로 제공했더니 법무부 차관에 갔더라. 안 좋게 보려면 그렇게도 볼 수 있다라고 몇몇 조간신문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라는 질문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란법이 공무원한테 어떤 금품수수라든가 자리 약속을 하면 위반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한 측면은 사후 그 부정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 재직 때 어떤 업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지금은 돈을 못 주지만 지금은 어떤 자리 제공을 못하지만 끝나고 나서는 이걸 하겠다라는 것도 공정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금지한 것인데 근데 이 사건은 조금 애매한 지점이 있는 것이 둘 다 현직 공무원인 신분이었고 법무부 장관과 법무실장의 관계가 인사권에 있어서 뭐 승진과 연관이 되어 있거나 사실 법무실장과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자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봤을 경우에는 인사권의 어떤 청탁이 벌어질 상황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여지가 있고요. 오히려 그 법무부 장관 정도 되시면 과거에 이제 정관 예우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서로 모셔오려고 하죠. 방위 문제가 아니라요. 고문료를 거액을 주면서 대형 로펌들이 모셔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변호사 방이 세 개인데 하나가 남아서 여기 와서 편하게 그냥 업무 보시라 한 것이 뭐 거대 악이거나 거대한 어떤 불법 어떤 이익이 주고받았다라고 할 여지는 없는데 공정성을 좀 해칠 염려가 있다. 그러니까 이 차관이 선임 때부터 논란이 됐지만 지금 가장 중에 백지 상태라고 하는데 담당 감찰 담당관도 감찰위원회에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이 됐잖아요. 예. 그럼 선입견과 예단을 갖고 있다라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는 상황에서 왜 텔레그램을 노출시켰을까? 또는 실수로 공개가 됐을 여지도 있으나 공정성 문제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제기된다면 기피 신청 단계에 이르지 않고 스스로 회피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어떤 대통령이라든가 이 징계위원회 절차적 부담을 줄어들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손정희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이 세 번째 이슈입니다.